한동훈 비대위원장 겸 인재 영입위원장이 진양의 전 아나운서를 인재로 영입하여 발표하고 국민의힘 옷을 입혀주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만 보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인재 영입위원장으로 뭔가 자기 일을 독립적으로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한동훈 위원장은 보이는 곳에서 이렇게 예쁘게 연출만 하고 실제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한동훈 위원장을 꼭두가시처럼 움직이는 분은 따로 있다는 의혹 보도가 있습니다. 2015년 진양의 아나운서는 남편과 함께 김건희 여사의 코바나 컨텐츠가 기획한 마크 로스코 전시전을 관람했다고 합니다. 김건희 여사는 2015년 5월 21일 본인의 인스타그램에 진양의 아나운서 부부가 전시전을 관람하는 사진을 올리며 진양의 언니 부부가 나란히 관람하십니다. 라며 자랑을 했습니다. 오마이뉴스 보도에 따르면 진양의 아나운서와 김건희 여사가 인연을 맺은 건 2010년 서울대학교 최고 지도자 인문학 과정이라고 합니다. 두 사람은 2010년 8월 이 과정 7기로 입학해 이듬해인 2011년 3월까지 수료했다고 합니다. 물론 우연일 수는 있으나 진양의 영입은 김건희 여사 작품이고 김건희 여사가 국민의힘 공천까지 좌지우지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세간의 의혹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국민들의 눈에 보이는 곳에서 꼭두가시처럼 움직이고 정작 꼭두가시 한동훈 위원장을 움직이는 것은 진양의 아나운서를 언니라고 부르는 김건희 여사인 것 같습니다. 마쿠에서 진양애를 인재 영입시켜 공천하고 마쿠에서 김경률은 단칼에 공천해서 날리고 윤석열 정부 여당을 움직이는 제일 권력은 김건희 여사라고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디올 명품백 수레 사건은 몰카 함정이다. 김건희 주가 조작 특검법은 악법이다. 또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언니라고 부른 진양의 아나운서에게 공천장을 바칠 모양입니다. 이런 꼭두가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총선이 끝나면 사라질 것이고 윤석열 왕과 김건희 중전마마는 여전히 대한민국을 통치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꼭두각시 노름에 속지 마십시오. 국민 여러분은 꼭두각시 한동훈의 동료 시민이 아니라 주권자 시민입니다. 이 나라의 주인입니다.